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지금까지 한 20여 년 우리 강남 농무법인의 정봉수 농사님이 강의를 해 주셨는데, 노동 사례 영문 강의. 요번에 이제 5월에 또 개강이 되는데,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사실 이게 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 오신 강의인데, 좀 소개를 해 주시죠. 어떤 강의인지. 예, 안녕하십니까. 고인농사 정봉수입니다. 한국 노동법을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주로 그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강의는 이 한국 노동법이 해설 이 목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가급적 사례 위주로 하면서 어떤 법은 이제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서 이런 법이 청구됐다 이런 내용으로 가급적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 홀수다리 시작해서 이제 짝수다리 끝나는 그러니까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 그 저녁에 2시간씩 해서 총 12번 그러니까 총 6번을 해서 총 12시간을 하는 강의입니다. 그리고 강의는 다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강의는 지금도 줌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특히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서울 또 한 사람은 이제 외국에 있는데 그리고 또 지방에 있어도 또 듣고 있고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첫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지난 몇 년 동안 또 코로나가 있어서 뭐 온라인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예. 제가 이게 만든 책이 한국노동법 해설 책입니다. 지금 7개정판 그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책이 2005년 1월 달에 그 출간됐습니다. 제가 공인노무사 수습을 2004년에 받고 바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 책을 출간하니까 그때 제가 12기 노무사인데 13기 노무사들한테 이런 그 영문 노동법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외투 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했고 공인 노무사로 하고 있고 또 이 책을 만든 동기 그리고 앞으로 그 외투 기업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수습 노무사 그러니까 13기 수습 노무사들한테 이런 그러니까 영문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많이 좋은 인상을 남겼는지 13기 노무사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영어 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계기로 계속 그 2005년 5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6번에 나눠서 계속 실시했는데 그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그 한 4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좀 중단했다가 그래도 이제 줌이라는 이런 그 인터넷 매체가 있고 그저 대면을 안 하더라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그 시간에 접속해서 한국노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 지금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또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러면 이 수업을 또 참가하시게 되면은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이렇게 해결한 사건에 대해서 그 노동법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, 그러면 11기 노무사가 되셔서 13기 노무사를 대상으로 하셨다면 연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대학교 강의하면 이제 강의 선생 교수님들이야 연배가 많으시고 근데 되게 일찌감치 특히 이제 그 외국 그 법인에 계셨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한국에서만 이런 노무 공부를 하신 분한테 많은 귀감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. 아, 예. 그래서
13기 농사들이 저를 거의 이름을 다 알 정도로 그 전 그 수선 농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영문노동법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. 사실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 했지만은 또 이 이제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영어로 한다 해서 알려줬고, 그리고 이 외국인 시장, 특히 그 외국인 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문할 가능성이 높다.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영어 강의를 들어라, 이렇게 뭐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. 그 13기 농사들한테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, 그때 호응도 좋은 그 여세를 몰아서 계속 강의를 해왔고, 지금도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최대한 제가 20년 동안 닦은 이렇게 노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경험을 가급적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도 그 하얏트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, 2년 전에 제 줌으로 제 강의를 들었다는 그 아일랜드에 있는 외국인 분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강의를 듣고 또 저희 강남 노후법인을 신뢰해서 찾아온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니까 당시에 11기 농사님 되시고 당시 그 벌써 20여 년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외국법인이 많이 없었을 때인데, 사실 영문을 강의하시고 또 영어와 한글로 이렇게 바이랭글로 책을 내시고 아주 그냥 노동 노무사들의 어떤 그다음 그야말로 스승이 되셨던 그런 너무 좋게 판단한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사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첫 직장이 그 외국계 기업에 들어갔습니다. 그때는 자동차, 그때 기아 자동차하고 또 외국 보쉬가 합작한 그 기아 모스트라는 회사였는데, 제가 입사하고 1년 만에 기아가 부도나고 두 달 뒤에 또 IMF가 좀 이렇게 터졌습니다. 그러면서 바로 이 그 기아 지분이 다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이제 보쉬 100% 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국계 외투 기업이었는데 1년 만에 바로 외국계 완전히 외국인 회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인사 담당자로서 모든 규정을 그 영어를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전임자나 또 다른 그 인사부 직원들은 다들 싫어해가지고 회피했지만 저는 끝까지 다 해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외국계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는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영어로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노무사가 되면은 이제 인사 담당자를 위한, 외국계 인사 담당자를 위한 이런 책이 필요할 거다. 그래서 뭐 한쪽은 영어, 한쪽은 또 한글,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이제 만드는 책을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수석 공인 노무사를 2003년도에 합격하고 2004년 수석을 받는 동안에 이 책을 바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지금 7개정판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 개정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The Korean Labor Law Bible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하나의 어떤 바이블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도 실제적으로 강의를 통해서,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하지만 오히려 이 강의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책이 또 새롭게 또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워낙 얼리 스테이지의 그 강의나 이런 그 자료를 축적해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더욱더 이제 그 노사 문제라든지 노동법에 관해서 강화되면서 외국계 법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홍보도 많이 되시고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많이 그 이 강의에 참가해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, 그리고 또 공인 노무사 정봉수가 이렇게 실제 일을 어떤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내용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좀 이해하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